자, 이 전투 같은 경우는 아테나가 마법전사이기 때문에 아테나의 고급 마법이 좀 위험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동안이랑 좀 연관이 좀 적은 게 아닌가, 그 드립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드립이. 아, 인터넷 실명제. 자, 여기는 아테나. 약간 쥐 같은 소리를 내는 아테나. 이 친구 305입니다. HP. 라이트닝, 에로, 에로 우. 19음이죠. 에로 우. AP 좀 남아 있고. 오케이, 한 방. 자, 이 친구 마무리 못 하면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먼저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앴네. 어이구, 크리 맞았다. 사우라비가 크리티컬을 많이 맞아야 되는데 맞으란 사우라비나 맞고 법사나 맞고 있고. 안돼, 개를 때리지마. 이 동물 학대범아.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루츠, 미안해. 나도 당신을. 이렇게 되지 마시고, 네, 2019년에는 고백도 하시고,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테나처럼 되지 마시고, 저렇게 고백 못하고.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개 때렸다 죽이다니. 네, 제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따라다란. 따라다라다라다라 따따. 따라다라다라다라. 어디 보자. 여기서. 자, 라이트닝 에로. 여기쯤에다 날리고. 아, 맞습니다. 예, 걔를 안 때렸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죽였겠죠. 여기서 Q가 좀 잘 맞을 수 있게끔 저 괴물들 사이에다 넣어놓고 공수 잡고. 오케이. 아, 여주 그래도 좀 레벨 올려줬으니까 밥값을 하네. 원래 밥값을 못하는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잡고 이거는 그냥 막대기로 죽이고. 어우, 좋아요. 생각해보면 그 게임에 나오는 봉법, 봉으로 톡톡톡 쳐서 죽이는 거, 그것도 가만 보면 은근히 잔인해요. 파텍1에 나오는 뭐 마시아라든가, 아니 팜, 팜이다 팜, 팜의 그 막대기라든가. 자, 좀 더 마무리해주고 밑에다가 센 거 날리겠습니다. 라이트닝 포스 날려서 빨리빨리 잡아주고. 112 경찰 신고는 112. 어, 한 마리 잡았고.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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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슬슬 배가 고파지는 거 보니까 새벽 1시가 됐구만. 내려가서 라이트닝 포스. 구룡아. 그거 누가 쓰는 거더라? 나도 그거 분명히 들어봤는데 어디서? 그걸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 화염 계열 아닐까요? 태워 죽이는 게 제일 아프다는데. 아, 용비. 남궁 용비. 맞나? 그 용비 말씀하시는 거 맞나? 아니면 딴 용비인가? 무협에 나오는 남궁 용비인지 아니면 다른 용비인지 모르겠네. 아, 용비 불패 용비. 다른 용비구만. 따라다란따. 자, 여기서 나온 아이템 중에 포션들은 좀 챙길 가치가 있고요. 포션 외에는 다 버리고. 자, 요렇게 일단 끝났고 이제 루츠, 아테나 이렇게 두 명이 죽었습니다. 현재 4천왕 셀레스, 아델바르트. 아, 5천왕이구나. 아델바르트, 셀레스, 멘테스, 루츠, 아테나 이렇게 중에 두 명이 죽었고요. 나머지는 연전에서 다 끝납니다.
천천히 천천히. 결국은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너희들의 장난도 여기서 끝이다. 결코 너희 뜻대로 되길 하지 않는다. 흥! 죽고 싶다면 할 수 없지. 얘들아 잠시 놀다 와라. 좋은 것을 보게 될 테니 호홋. 자 여기서도 네가 와라. 나는 안 간다. 아 배가 고프다. 오늘 밥을 너무 빨리 먹었나봐.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조금 밥을 일찍 먹었는데 그랬더니 배가 금방 고프네. 전 원래 방송할 때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8시 반쯤에 먹거든요? 아니면 8시? 근데 그 전에 먹으면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 아 그래요? 그래요? 셀레스가 하긴 셀레스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긴 하죠. 아까 뭐 주인공이랑 1대1로 싸우는 거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좀 셀레스 비중이 많죠? 따라따란. 140? 어우 역시 걔는 걔한테 맡겨야 돼. 역시 걔의 담당은 걔여야 돼. 아테나? 어 그죠? 아테나? 그 아들 아니 뭐야 알츠하이머 집 앞에서 한번, 그 다음에 배 위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죠? 멘테스 어 그럼 멘테스도 맞네? 나름 비중이 다 비슷비슷하네 따지고 보니까. 아델바르트도 따로 많이 싸우고 그러네. 루츠만 좀 그러네. 나머지 애들 다 괜찮은데. 네 아 내년에 당연히 그래야죠. 내년에는 한 두 배 스피드로 더 빨리 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잘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크리티컬 막타 끝. 어 뭐야. 어, 오케이. 자 이제 더 이상의 이동도 필요 없습니다. 이 위가 마지막입니다. 졸업이요? 졸업하세요. 예 네,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역시 아테나로선 무리였군. 그러나 늦었다. 이미 의식은 시작되었다. 제커스님, 이로써 천명째의 재물을 채웠습니다. 이 나쁜 놈들! 생사람 천명씩이나!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주마. 이미 승부는 끝났지만 부사님이 오시기 전에 니놈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마. 호호훗. 그동안 나를 꽤 속썩였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 나야말로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 우리에게는 기르아칸의 지팡이가 있다. 결코 부산이 부활할 수 없어. 각오해라. 나도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이제 보니 걔가 말을 하고 있어. 미안하다 모두들. 사실 나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어. 체커슨, 당신의 말로 항복한다면 목숨만 살려주겠어. 멘테스 해치워버려라. 예 영주님, 이번에 말로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호호, 드디어 시작인가? 자 요런 이벤트가 있었구요.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진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오 3연타 시작 좋은데? 위로 가서 법사 점사 한번 하고. 아이고 아 잘못 쐈다. 딴 데다 쏴버렸네. 찰리 또 낑겼네. 이쪽 가서 얘가 이쪽. 아 그죠. 예, 찰리는 마법에 걸린 왕자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찰리의 정체가 나오는 부분이요. 찰리의 그 직업을 보면은 똥개인데 근데 종족을 보면 인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인간? 그거의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찰리는 그죠? 커요. 예. 네. 찰리 데미지가 커요.
자, 기병 아니 기병? 저 기사? 창경? 어쨌든 할버드 병들이 쭉 내려오고. 갇혔다. 어디 보자. 법사가 일로 빠져서 이거 죽여버리고 안 되네. 좀 떨어져서 핫도그. 그건 뜨거운 게잖아요. 아 맞다, 힐링 브레슬릿 바꿀 걸 그랬나? 자, 올라가면은 이렇게 깨어납니다. 제 컷스니 내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애기로 봐주었지만 이젠 끝을 내주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어버리고 법사 잡고 그 다음에 얘도 법사 잡아내고 얘는 뒤에 빠져서 피끄레기들 처리. 원래 이거를 따로따로 상대할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저 제커슨이랑 그 옆에 있는 일당들도 깨어나거든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파티가 셀 경우에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계속 편하고 약할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 그림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다. 예전에 방송할 때는 지긋지긋하게 봤었는데 두 달 주기로 늘리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 이게 지금 두 달 주기로 늘린 다음에 처음 하는 포상가? 한 달로 하다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지 이거? 이 장면을. 자, 리자드 맨들도 쭉 내려오고 있고 다 몰렸을 때 그냥 한번 필살기 싹 터트려주면은 다 골로 가겠죠. 애들 다 밑에다 박아놓고 한 화면에 다 들어온 상태에서 초필 한번 써보고 싶다. 아, 유지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 달 주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다가 걔가 이걸 상대해야겠다. 멘테스 똑바로 못하겠나? 죄송합니다. 헤이 이놈들 하면서 맞는 멘테스 말만. 세 달은 너무해요? 그런가? 멘테스에다 한 마리 더 붙일까? 얘를 멘테스에 붙이고 이제는 밀린 게임이 너무 많아서 팍팍 빼야되는데 포사도 이게 또 은근히 많이 잡아먹는 게임이라. 아우 진짜 배고픈데? 역시 좀 의학 같은 게 좀 개발이 돼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캡슐 같은 게 나와야 돼. 방송하다 배고프면 딱 먹으면 바로 포만감이 딱 느껴지고 영양소가 섭취가 되는 그런 캡슐이 개발이 돼야 그래야 방송하면서 안 배고플 텐데. 항상 새벽 방송 시간은 너무 배고파. 근데 요번 포사 플레이에서는 그 라이트닝이 멈추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전투 시에 멈추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뭐였더라? 맵에 낑기는 거, 그 보라꼬맹이 만날 때 낑기는 거, 그 두 개 제외하고는 버그가 한 번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쾌적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줬어요 요번 플레이는. 자, 280 몰아치기. 자리 잘 잡고 싹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깨끗하게 맵이 지저분하니까 여기 청소를 조금 해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얘도 가화만사성 깨끗하게 만들어줍시다 맵을.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 저 스킬을 한 번 더 쓰면은
좋을 텐데. 어디 AP 채울 데 없나? 이런 애들은 좀 벗어나 있는 이런 것들 상대해주고, 그 다음에 여법사가 이쪽에서 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Q를 좀 더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얘의 위치를 둘이 바꿔야겠어. 여기서 빠지고 멘테스랑 제커슨의 데미지를 Q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라비는 M이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AP, 어빌리티 포인트가 차요. 그래가지고 데미지를 받으면은 더 강해지는데 더 잘 맞게끔 위치를 배치를 했습니다, 일부러. 저기서 맞으라고. 오, 112. 그래. 근데 데미지가 1 들어왔네. 아, 그래요? M 성향이 있으시네요. 이놈들, 잘도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지만 이 이상은 안 돼! 저렇게 맞으면은 아까 말했던 어빌리티 포인트가 차가지고 스킬을 바로바로 써주기 좋습니다. 한 번 더 285라치기 쓸 수 있겠죠?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해졌죠? 자, 이제 슬슬 다 죽어가니까 다음 전투를 대비해서 애들 막 피 채워놓고 마나 채우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얘 거의 안 달았고, 얘는 마나 쿠션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걔도 안 달았고, 어, 죽었다. 그리고 얘는 달았으니까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라사야는 안 먹어도 되겠다. 올라가면서 한 대 톡 쳐주고, 올라가서 걔가 뒤를 물고, 오! 야, 역시 그래도 제커스는 또꼴의 부사 전보스라고 잘 피하네. 얘는 가지 맙시다. 방역당이 아주 무기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주인공은 안 보내고 마법으로 웬만한 처리를 해주고 마무리 준비를 좀 하고. 자, 역시나 정의의 편은 다구리죠. 다구리 최고입니다. 다같이 두드려 팹시다. 다같이 두드려 팹시다. 다같이 두드려 코카. 코카다. 예, 팹시다. 코카다. 따라단. 22. 가만히. 그죠. 보통 여주는 이제 활을 들려주는 게 편한데, 근접 무기를 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얘도 피 한번 채워내려나? 파리로다? 파리로다? 어? 뭐야, 죽었네? 자, 여기서 포션! 어, 이런 것들은 챙겨줘야 되고, 포션, 롱보우, 마나포션 강. 자리 없으니까 버리고 13,000! 어, 레벨이 올랐네요? 마지막 전투 전에 레벨이 하나 더 올랐습니다. 크억! 이렇게 강하다니! 세 셀레스! 부사께서는 어찌 되신 건가? 이제 강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때가 왔습니다. 오오, 부사님이 드디어! 후후, 하지만 그보다 당신이 죽는 것이 먼저지. 뭐라고? 나는 라테인의 황족, 바로 부사님의 원수의 자손. 자, 이제 네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 아, 안돼! 아, 아델바르트, 도와다오! 아델바르트 이미 죽었다. 후후후! 내가, 으옥! 기도를 드려라. 예. 이 지독한 셀레스, 멈춰. 이미 늦었어. 호호. 아델바르트, 여기서 잘 보면 왼쪽에 저 패스맨이 보고 있어요, 창문에서. 더 이상 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죽은 줄 알았는데, 호호. 역시 대단한 놈이군. 내가 쉽게 죽을 줄 알았나? 운이 좋군. 하지만 너도 끝이야. 끝나는 건 너야. 후후, 어리석은 놈. 감히 셀레스님을 얕보다니. 아델바르트! 뭐지? 오, 드디어 부사님이.
자, 오늘도 초파가 부활했네요. 후, 이제야 돌아왔군, 천년 만인가. 부사님의 부활을 삼가 축하드립니다. 크흐, 고맙다, 셀레스. 이제 세상은 내가 병정한다. 저것이 부사? 막아야 돼. 막는다고, 크흐흐흐. 하찮은 것들. 귀여운 초파, 상체의 럼블보를 먹은. 가여운 것들, 겁먹지 마라. 내가 그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마. 라고 요렇게 초파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레벨 17에 HP가 9000, MP가 1000입니다. 아주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주인공 이쪽. 법사는 이쪽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개가 이쪽. 쿄가 이쪽. 얘가 이쪽. 여주 위로. 요 세팅이 딱 좋은 것 같다 지금. 오우, 자이거 스피라. 저게 화염 마법 중에서 제일 데미지가 강력한 마법이죠. 라이트닝 포스를 셀레스에게. 이 전투에서 제일 핵심은 셀레스. 클레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셀레스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285라 치기 다시. 셀레스의 피를 빼주고. 아, 가만 서서 안 닿네. 몇 남았지? 174는 좀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여주 죽나? 다행이다. 어, 안 돼! 야, 씨, 이거는 좀. 애들 태우냐, 이 나쁜 놈아. 자, 요렇게. 강아지가, 찰리가 최강 캐릭터긴 한데. 문제는 제일 단점이 최고의 약점이죠. 저 약점이 바로 저겁니다. 피통이 났다는 거. 예. 가방 안 써서. 찰리의 최대 약점은 피통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 빠져나왔네. 이런 곤란한데. 자, 이제부터 지팡이로 치면은 2000씩 다는데, 근데 이게 또 죽고 다시 살아날 때 타이밍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 때리면 안 됩니다. 아, 예, 민구님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예, 조금 전에 그 제가 말한 동생 민구한테도 카톡이 왔는데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 잘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잘 만드시고 결혼도 잘하시고 사업도 대박나시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집안도 잘 되시고 모든 거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마오시. 자, 이렇게 둘이서. 법사는 또 이제 때려야 되니까 법사 때려주면서 우리 약한 여주가 같이 때려주고. 헉헉, 드디어 끝났어. 흐흐흐, 즐겁게 해주는군. 감히 불사의 부사님 말이야. 자, 그럼 어디 계속해보실까. 흐흐흐흐흐. 저럴 수가. 이건 악몽이야.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피 몇 나왔지? 13이라 거의 다 잡았어요. 그래도 야, 이 라사야 딜 개쩌네. 하와와. 단다라단. 10 나왔는데 이 블러드스톤이 부셔질 때 저 녀석이 죽게끔 세팅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타 크리티컬 잘한다. 아, 근데 개가 죽어있는 게 조금 흥미네. 네이스터 같이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야 그래야 쾌감이 쩌는데. 어디 보자. 이제 피가 다섯 개 남았으니까 딱 다섯 대. 아니다, 한 대? 다섯 대 그냥 칠까? 그래, 버티자. 그리고 얘도 이제 내리고
내리고 가만히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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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버티고 내리고 가만히 가만히.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신 김에 업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구요. 감사합니다. 치고 자, 이제 한 대 남았습니다. 한 대 첫 남아있는데 이것도 한 대거든요. 그래서 딱 끝납니다. 이젠 재미로 때려주고, 불쌍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쌍하니까 좀 때려주고. 자, 막타 끝! 끝났습니다. 이제 엔딩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치를 마지막 전투에서 이렇게 많이 줘요. 별로 쓸데도 없는데. 9만. 그만둬, 9만. 콕콕, 이런 콕, 저 천년의 여여머니 콕. 아, 안돼. 요새가 아, 아티오스 오케심 샤워 반응. 자, 이제 이 포가튼 사가라는 게임의 엔딩 부분 되겠습니다. 에필로그 끝입니다. 엔딩이 쭉 나올 거예요. 이젠 지금까지 우리들은 부, 명성 또는 사랑을 위해 몸을 떠났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각자 역할 분담에 충실했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계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다. 이 컷신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집에 이렇게 어머니 만나러 돌아가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잘 탈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있었던 동료들, 찰리, 여법사 이런 애들의 컷신이 쭉 나와요. 이게 어떤 동료로 깨느냐에 따라서 이런 컷신이 달라집니다. 라사야 컷신이고 이건 라테인의 서북지방의 영주 제커슨이 그의 요새 커스리다에서 죽음을 맞았다. 제커슨의 야망에 야망과 그에 맞서 싸운 이름 모를 모험가들의 이야기는 잊혀진 전설이 되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엔딩송이 흘러나오면서 소리 좀 높여드릴게요. 흘러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끝이 납니다. 엔딩곡이 한국 노래니까 국산 게임이라 조금 소리를 올려드렸습니다. 들으실 수 있게. 네, 주인공의 어머니를 보는 이벤트도 있어요. 헤르겔라 숲에서. 고맙습니다. 네, 2019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2018년에 포같은 사가도 끝났네요. 이젠 굿바이 포같은 사가 끝. 뭔가 2018년 마지막 방송을 포사로 하니까 포사 막방 같아 느낌이. 자, 이렇게 지금도 보이는 이름들이 있죠. 저 이원술 씨라든가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보입니다. 2019년에는 제가 겁나 커져가지고 저쪽 관계자 한 명을 데리고 포사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 포사 플레이 버그도 뭐 게임 튕기는 게 한 번도 없었고 게임 오버도 없었고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매끄럽게 다 잘 됐어요. 요번 거 거의 뭐 완벽하게 됐어요. 희한해. 이 개발자들 이름 보면은 가만 보고 있으면은
이 게임의 캐릭터를 기본 디폴트 닉네임으로 했을 때 이름이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자 이름을 따와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딱 보여요. 이걸 보다 보면 뭐 관이, 정웅 막 그런 이름들. 손놀이 전 멤버까지 저렇게 또 실어주고. 저 사람들은 좋게 나왔겠죠? 뭐 결혼이라든가 저렇게 올려준 거 보면. 어렸을 때 이 게임 엔딩 보면서 저런 게 꿈이었다니까. 나도 게임 개발해가지고 저렇게 스팸롤에 엔딩에 저런 거 올리는 거. 창세기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만 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손놀이 게임들은 이렇게 한마디씩 멘트 같은 걸 다 올리고 막 저래가지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렸을 때 프로그래머의 꿈을 꿨습니다. 게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전공도 그쪽으로 하고 컴공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Thank you for playing this game. 포 같은 사과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9년 국산 고전 RPG 게임 손놀이사의 포 같은 사과 손놀이 판타그램.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12월 2018년 12월 포 같은 사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사 끝. 자, 포 같은 사과는 제가 두 달 주기로 다른 파티로, 다른 컨셉으로, 다른 페널티로 언제나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포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질차 또는 구독해놓고 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 같은 사과 끝. 끝. 자, 끝입니다.